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씩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메타, 그렇죠, 바로 애니비아의 궁극기를 무한으로 쓸 수 있는 만화 재생을 올리는, 만화 재생을 올리는데 데미지도 빠지지 않는, 그렇죠, 만화 재생이 오를수록 주문력을 얻을 수 있는 아테나의 부정한 성비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룬은 만화 재생 조금 넣어주시고요. 특성이 요거 빠뜨리지 마시고 가보도록 하죠. Let's get it. 아, 애니비아가 또 근데 미니언 먹기 빡세거든요? 이건 인정하시죠? 예, 애니비아 해보신 분들 압니다. 미니언 먹기 빡세요. 생각보다 빡셉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예외죠. 그렇죠. 그리고 뛰어요. 마이님, 죽어버렸나? 와, 쌍버프 바로 줘버리시네. 우와, 야스오님 죽어요? 아니야, 야, 아지를 잡아. 아지를 잡아버려. 잡아버려. 내가 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죽는다, 내가. 나 어떻게든 잡아. 야, 어때? 어때? 더블 바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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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킨드라 잡아. 킨드 잡아. 잡을 수 있어요. 야, 나와라. 거 나와. 거기서 나와. 나와. 여기 있어요. 있잖아. 거봐, 거봐. 그렇죠. 장막 좋았고. 호! 나스! 아, 이 정도면 양배추예요. 양호한 베스트 시츄에이션이죠. 이게 지금 제가 또 이제 그 룬에다가 마저를 안 올렸거든요. 예, 마저 룬을 안 꼈는데 다행히 조화의 성배에, 그렇죠, 마저가 붙어있어요. 이게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의도치 않았는데 다행히도 마저를 채웠잖아요. 정말 아침에 배가 고파가지고 아니면 심심해가지고, 예, 약간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어젯밤에 누나가 사놓은 푸딩이 있는 거예요, 냉장고에. 개꿀맛이죠. 예, 그 느낌입니다. 마치 그걸 먹은 느낌이에요. 경험담입니다. 와! 와, 요게 안 맞나? 아, 그 애니비아 Q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뇌로는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마음을 접고 있어야 이게 맞거든요. 예, 이게 대놓고 쓰면 안 맞는다는 소리예요. 아니다, 이게 은근 또 대놓고 쓰면 또 맞기도 하고 약간 레드 버프가 있을까, 근데 자신감에 그냥, 예, 허공에 써버렸고요. 도주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할만한 점은, 그렇죠, 제가 쌍버프한 그거죠. 네. 와, 제발.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 세상의 모든 성모 마리아님까지 다 전부 다 해가지고, 오케이. 이게 바로 치느님이죠. 그렇죠, 마음을 접고 던지세요. 그렇죠, 마음을 비우고 던지셔야 돼요. 네. 바로 이렇게 던지셔야 여러분들이 큐를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딜교는 한 40초 있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마음이. 양 어때? 뭐야? 와! 와! 손 꼬였잖아! 와, 손 제대로 꼬였잖아, 너. 이거 뭐냐? 자, 이제, 만화 재생이 18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포인트, 그렇죠, 궁극기를 1렙만 찍으세요. 예. 궁극기는 찍을수록 만화가 소모가 커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화 재생으로다가 이걸 뻐기려면은, 그렇죠. 야, 나 죽지 말라 그랬잖아요! 당신은 마음대로 죽으면 안 돼요. 이걸? 야, 기가 막혀. 큐! 와,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마음을 놓고 던지세요. 마음을 접어. 접고 던지면, 와, 뭐야? 방금 뭐지 이거? 와, 신선한 충격. 하지만 맞췄고 나는 패시브가 남아있고, 오케이. 일어나자마자 미스. 아, 사람은 미스를 하죠. 예, 사람이란 게 실수를 안 했으면 실수라는 단어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없는 게 세상의 단어로 남아있진 않아요. 상상 속이라도 남아있죠. 하지만 이 실수라는 건 행동이죠. 행동인데 없는 행동을 단어로 만들었겠습니까? 누구나 실수를 하기 때문에 실수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좋았고요. 근데 아지르가 조금 빡센 게 진짜 좀. 너 죽었자. 너 죽었어. 하나, 둘, 오케이. 삭제. 사사사사. 컷. 양호. 양배추. 만화가 조금 후달린다. 아니죠, 만화가 금방 차고 있어요. 보이세요? 저 보이십니까? 눈으로 보이세요 이거? 만화가 계속 차고 있어요. 예, 눈에 보이게 차고 있잖아. 어마무시하죠. 이게 이제 구원이 여러 개 나오면은 더해요. 근데 뭔데 이렇게 타워를 이렇게 뽀개고 있어 이거? 박스! 와스! 야스! 알 남아있죠? 알 남아있죠? 알 남아있죠? 알로 살아나죠? 제우스님까지! 뭐야? 추가 안 눌렸는데? 와, 죽어서 추가 안 눌렸네. 이거 아시죠? 애니비아 해보신 분들 압니다. 죽으면 추가 안 눌려요. 아, 이게 너무 안 좋아.
잡을 수 있다. 이거 잡을 수 있다. 와 이걸? 와 야수는 보통 아니네. 하지만 여기에 혼란을 틈타서 너를 노렸다. 아니. 와 저게? 아니 데미지가 이렇게 부족해?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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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훗! 아 간다! 아! 양호! 와 나도 내가 이거 한타 중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 말 한 것 같은데. 미리 부수자. 이제 부숴야겠다. 지금 타이밍이야. 롤룸님 딴데할 때 아니에요. 지금 부숴야 돼요 이거. 지금 부숴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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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그냥 내가 지원이 안 될 것 같은. 하나 둘 스턴 넣고 하나 둘 셋 뿅. 잡았고. 야 나 아리야. 아리오 아리오 알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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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십니까? 예. 만화 재생만으로 그렇죠. 주문력을 90으로 올렸어요. 자 이제 됐습니다. 아 궁극기를 이제는 안 찍을 거지 않습니까? 초당 50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버티죠. 예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버티잖아. 어 버틴다니까. 이 꽤나 가요 지금 궁극기가. 지속력이 뭐야 한타하고 있었어? 어, 제발. 어 제발. 와 가능하냐? 누구냐? 야야야나나나 그렇죠 알 남아있어요. 냥냥. 그렇죠 어그로죠. 예 이건 어그로였습니다. 냥냥. 어그로였어요. 어차피 마인님이 어그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미끼가 돼가지고 싸움을 이기겠다는 그림이었죠. 와 좋구요. 오케이 반피 반피. 오케이 반피 반피. 한번 더 들어가. 한 더 한 더 한 더. 와봐 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나 궁치고 있을 거야. 어 들어올 거야. 어 들어올 거야 말 거야. 뭐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정해 딱 정해 정해. 들어올 거야 말 아니지. 어 그래 나도 간다. 나도 집 갈게. 뭐야 버섯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와 이거 중에 한타 내가 없는데 한타 깔끔하게 져버렸구요. 큰일 났다. 뭐야 전사했네. 와 깔끔히 전사하셨네. 그럼 나도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어 아프지. 깝치지 마라 얘들아. 오지마 들어오지마. 나 수성의 대가야. 이제 내가 만화 재생이 얼만지 알아? 어? 뭐 220 뭐야. 제발 제발 제발. 와 저걸 못 맞춰버리나? 템 왜 이렇게 가냐고? 야 이제 막 주문력이 어? 140이 올라요 이렇게만 가면. 보이세요? 44입니다 궁극기를 계속 켜놔도 예 만화가 오히려 차는 상황인거죠. 보이세요? 블루까지 먹으니까. 예 훗! 좋았구요. 와 오케이 전멸 뺐잖아 전멸 뺐잖아. 일단 전멸 뺀거 오케이. 와 바로 분단 바로 바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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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안돼. 얘들아 희망 있잖아 희망 있잖아 그치. 희망 있어. 와 보냈다 집 보냈다. 네, 일단 얘 따 일단 얘 따. 어 일단 얘 따고. 야 2대2 교환인데 근데 어 나쁘지 않다. 우리가 근데 주요 딜러 두 명이 죽어서 그렇지. 나도 딜러야 얘들아 몰랐냐? 와 저걸 들어간다고? 오오오 양어 때. 와. 와 너를 노렸죠? 여러분 치킨은 차가운 거보다 뜨끈한 게 더 좋습니다. 그죠? 일발 역전해준다. 하나 억제기 나와있거든요. 억제기 나왔어요. 오 제발 제발 제발. 야 제발 얘들아 살아나봐라. 그렇지 그렇게. 핫! 어어 어어 어어
딜량, 뭐야 나 딜량 1등인데? 오 여러분 저 딜량 1등이었네요? 어 생각보다 그래도 딜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아 오늘 아쉽게 패배했지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